오늘은 4.19 혁명일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여 일으킨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다들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지금 당의 모독권과 정치권이 뿌리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간 위기의 직면에 홍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홍영길 전 대표께 빠른 피부,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부의 엄청한 대처가 연대에 대한 피해자들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또 부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얼마 전 정황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도 송정 대표님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연관 없으신 겁니까? 아이고.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님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3만 건이라고 하면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한 직접적 증거라고 할까?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정근 씨가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또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수많은 사람과의 전화 녹취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녹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는 가운데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요 주고받았던 걸 알았다거나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원들을 체크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우선 저는 한 명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선거와 관련해서 돈 봉투를 주고받습니까? 지금 대외적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몇십만 원만 주고받고 해도 그냥 날아갑니다.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지도부가 8시에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9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네.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명 의원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는 이런 결단을 해서 이 부동산 투기와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게 돌아와 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하려니까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섭외가 되는 대로 해서 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뵙겠습니다. 귀국 일정이 변동되시나요? 어떻게? 그때 말씀드릴게요. 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그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연기령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기령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기령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지금 나온 뉴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아니 연기령한테 이제 물어보고